네, 뭐 오프닝 괜찮았나요? 무슨 전문 방송인 같았습니다. 아, 사실 우리 네. 우리 삼프로TV의 이제 대장 작가님이 박 작가님 계신데 네. 걱정이 많으시더라고요. 제가 사실 이 MC를 두 번 보긴 했는데 네. 그때는 우리 메인 MC인 네. 박 선생이 있었거든요. 그쵸, 네. 이게 제가 이끌어 나간 네. 처음이라서 네. 우리 박 작가님 되게 걱정 많으신데 저를 제일 걱정 많이 하더라고요. 아, 우리 저를 좀 잘해달라고 아, 막 쓰신다고 그랬습니다. 박 작가님이랑 네. 그 노래방 가면 안 되는 거 아세요? 아, 또 뭐 하려고 그러세요? 박자 까먹어서. 아, 네. 빨리 모셔보시죠. 자, 걱정 노노 박 작가님. 네. 자, 그러면은 첫 번째 코너 우리 칼을 파는 남자 부장 검사 우리 정웅 선임 매니저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왜 칼을 파는지 알아요? 뭔가요? 검사. 아, 검사. 예, 예. 그렇죠? 아, 맞습니다. 아, 정이 안 되었어요, 여기. 아, 저 오늘 어마어마한 MC분 모신 것 같습니다. 아, 예. 예, 어쨌든, 네. 우리 또 제가 개인적으로 또 원래 아는 사이였는데, 네. 또 방송에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예, 아우, 이 느낌이 좀 다르네요. 네. 아, 어마어마합니다. 예. 네. 아, 일단 너무 반갑고요. 일단 네. 뭐 해볼까요, 그러면? 어떻게, 예. 뭐 중국 시장부터 한번 정리 좀 해보시죠. 예, 일단 뭐 중국 한번 뭐 시작하겠습니다. 예. 일단 이제 어제 전일 하락에 따른 이제 저감에서 유입됐고요. 이제 상해는 1.1% 상승 그리고 침천은 1.1% 상승, 항세는 0.9% 상승 마감했습니다. 일단 이제 오늘 호재 요인은 상하이시가 이제 6월 1일부터 주요 쇼핑몰 오프라인 영업 재개를 했거든요. 재개한다는 발표 때문에 소매 판매 업종이 전반적인 상승이 있었고요. 특히 이제 어제도 이제 관세 인하 조치 대중관세 인하 부분들이 이제 좀 부각이 좀 됐었죠 그저께. 그래서 이제 화물 운송 회복세에 따라서 운송업종이 계속 강세였습니다. 사실 이제 우리나라도 그렇지만은 운임 쪽 관련된 이제 해운 쪽 관련된 주식들도 흐름이 좋았죠. 그래서 이제 예, 일단 오후장에 이제 자동차 여행 레저 업종이 추가 반등을 해서요 마판 간만에 보는 디심이 좀 있었고요. 이제 좀 앞으로 좀 기대되는 부분이 사실 이제 중국이 가장 안 좋은 게 소비 지표입니다. 너무 안 좋죠. 예,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걸 좀 타개하고자 한다면 이제 좀 주목하고 있는 이벤트는 6월 18일 쇼핑데이, 징둥데이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락다운에 따른 영업 피해가 일부 전자상거래 업체들이 있었기 때문에 얼마나 여기서 회복되는지가 좀 중요한데, 근데 결론부터 말씀드린 기대치는 좀 낮은 편입니다. 아, 그래요? 예, 예. 아니, 사실 이게 예. 돌아다니지 못해도 우리가 클릭은 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전보다는 지갑이 많이 닫혀져 있는 상황이라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기대치는 많이 낮아져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고, 일단 이제 배송 혜택이나 구매액이 299 위안이면 자동으로 50 위안이 할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해 징둥 같은 경우는 3,400억 위안 정도 이제 실적이 있었고 그 전에 2,600억 위안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좀 올해는 기존의 락다운에 따라서 지금 소비 심리가 굉장히 좋진 않지만 어느 정도 회복이 되느냐 이제 이 부분을 좀 바로미터로 볼 수 있겠고요. 일단 이제 실물 지표에서 이제 소비 부분이 좀 어느 정도 회복세를 보여준다면 긍정적인 무드가 형성이 될 거고, 특히 이제 4월 중국 핸드셋 출하량이 지금 35%나 감소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분위기 안 좋은 상황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6월 달에 이 이벤트를 한번 좀 기대를 해보는 상황이고, 사실 이제 중국 쪽은 지난주에 이제 LPR 금리 금요일에 인하를 하면서 굉장히 좋은 분위기였는데, 이제 글로벌 증시에서 이제 전반적인 하락을 좀 있었고 이번 주에 주요 이벤트들이 있기 때문에 좀 약세긴 한데, 오늘 이제 중국 부동산 공적금 사용 요건 완화에 대한 내용들이 좀 나왔어요. 공적금이 뭐죠? 예, 이게 이제 한국 건강보험처럼 이제 주택 구매 지원을 위해서 기업과 개인이 이제 적립하는 이제 그 금액이고요. 이제 법인 같은 경우는 매월 주택 공적금 납부를 연장을 해줬고 개인도 모기 상환이 어려울 시 납부 연장을 해주는 대신에 이제 신용 점수에도 미반영을 시킵니다. 이제 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랑 그 중국의 공통점은 부동산이 살아야 이제 경기가 이제 순환 부분이 있거든요. 그쵸. 그래서 일단 지난 모기지 금리 인하에서 주택공정금 사용 요건도 완화를 했기 때문에 개별 지역이 아닌 전체 지역입니다. 그래서 일단 제 개인적으로 보는 거는 중국 증시는 실적도 중요하고 다른 이제 부양 스탠스가 저는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5.5% 상장은 좀 힘들겠지만, 그리고 단기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거는 뭐 플랫폼 규제 완화라든가 이런 소비 부양 그리고 부동산 전책들인데, 이제 이 이슈가 나온 이유가 골드만삭스가 이제 중국 부동산 하이힐드 채권의 부도율이 19%에서 31%로 크게 올렸고요. 중국 부동산 시장의 가격은 보합세를 유지하겠지만 결론적으로 좋지 않다.
이제 이런 이제 안 좋은 내용이 나오면 항상 중국점을 좋을 때는 규제를 풀진 않고요. 항상 이제 안 좋을 때 규제 요인들이 일부 완화가 되거나 아니면 부양 스탠스로 가면서 상승으로 전환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단기적으로는 어제 7익세 감면효과 이제 이게 이제 오히려 전기차의 악재로 봤었지만 아직 정책 발표가 되진 않았지만 오늘 시장에서 들리는 뉴스는 이제 전기차에서도 내년 보조금 연장을 해주던가 아니면 기타 이제 부양책이 나올 거다 이런 기대 심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비아디도 좀 일부 올랐지만 뭐 전체적인 흐름들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일부 이제 나올 수 있다. 이걸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결론은 이번 주에 내일 있는 이제 알리바바와 이제 바이두의 실적 발표 이전까지는 그래도 오늘 막판에 끌어올리긴 했지만 다들 이제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사실 이 부분이 악재로 끝나더라도 이벤트가 좀 지나면 그 이후에 추가적인 부양 스탠스 혹은 이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7월 6일까지 기다릴 수 있는 뭐 관세 인하라든가 이제 기존에서 정책 변화가 미국에서 있다면 오히려 좀 긍정적이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쨌든 부양책이 좀 절실한 상황인 것 그렇죠. 같아요. 그렇죠. 예, 지금은 사실 중국 정부의 이제 부양 기조를 좀 이어가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고 어차피 이제 시진핑 3기를 앞두고 이제 전반적인 흐름들은 부양을 해야 되는 과정이고 실질적으로 지금 부동산이나 일부 규제를 완화를 하더라도 시차가 3개월에서 6개월 정도가 존재합니다. 어허. 예, 그래서 지금 적극적으로 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을 수가 있어서 그렇죠. 개인적으로는 다음 달에 이제 일부 요인들이 좀 완화가 된다면 그래도 우리가 미워도 다시 한 번이라고 이제 그래도 중국 증시를 한번 또 봐야 되는 순간이 또 나올 수가 있거든요. 미워도 다시 몇 번지 한 번이 아니야 지금. 지금 매달 기대는 하지만 네. 양의 직전을 제외하고는 항상 좀 실망스러웠으니까 뭐 일단 만만한 시장이 없네요 요즘. 그렇죠. 네. 다 어려워요. 네. 그리고 이게 그 취득세 감면 관련해서 전기차의 악재라는 거는 네. 이게 원래 그 전기차는 취득세가 없는데 내연기관을 깎아주니까 전기차의 악재였던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경차나 아니면 네. 소형차가 이제 그 취득세 감면 효과가 있다면 이제 만약에 내연기관 차를 사게 되면 같은 포지션이 겹치기 때문에 아무래도 전기차에 좀 영향이 있지 않겠냐 뭐 이제 이런 류의 이제 해석이 가능했는데 아직 이제 정부에서 정확하게 발표를 하진 않았거든요. 네. 하지만 그건 아닐 거다. 근데 왜냐하면 락다운 때문에 내연기관 차가 가장 큰 피해를 봤어요. 그렇죠. 판매량.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일부 조금 무드를 좀 주고 이제 어느 정도 베네핏 주고 그다음에 이제 전기차는 어차피 기조적으로 부양을 할 수밖에 없는 거니까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해석들도 있으니까 한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뭐 그다음 홍콩 시장. 홍콩 시장도 뭐, 한번 좀 볼까요? 그래서 일단 이제 상하이 봉쇄 완화 가시화에 따른 외식 소매 판매 업종이 상승이 있었습니다. 소비주들이 일부 있었고요. 은행주나 일부 종목들이 좀 상승이 있었는데 뭐 사실 이제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알리바바 바이두 부분도 있고 이제 어제 말씀드렸던 DD 추싱 관련된 ADR 악재가 있었죠. 맞아요. 근데 이제 예, 생각보다는 그래도 지금 오늘 시장에서는 덤덤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뭐 홍콩 시장에서 이제 미국에 상장된 기업들 관련돼서도 그리 나쁘지 않은 분위기였다. 오히려 이제 일부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어떻게 보면 모범 사례가 좀 됐으면 좋겠는데 예, 그렇습니다. 이제 일부 이제 이 종목을 통해서 나머지 뭐 알리바바를 통해서 알리바바나 이제 미국에 상장돼 있는 종목들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예. 매를 일단 맞았는데 네네. 생각보다 우리가 약간 쫄은 거에 비해서는 좀 덜 아팠다. 그렇죠.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오늘 한국 시장도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고요. 이제 지금 오늘 이제 그 전기차나 배터리 관련된 부분들 좀 약세긴 했지만 이제 어제까지 분위기 좋았던 걸 뭐 리튬 관련주나 일부 이제 중국에서도 뭐 흐름들은 양호하기 때문에 사실 최근에 보면 미국장보다는 이제 지금 한국 시장이나 그렇죠? 중국장이 더 나은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시장이 조금 더 견조해요. 이게 네. 왜 먼저 빠져서 그런가? 네.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밸류션 하단인 거죠. PBR 1배 이하 하단에 있기 때문에 좀 더 견조한 거고 그리고 이제 단기적으로는 이제 하이닉스를 예를 들면 이제 PBR 1배 하단에 있기 때문에 반도체 업종 내에서도 지금 글로벌로 보면 가장 견조한 편이고요. 지금 이제 개인적으로는 아시아 증시 같은 경우는 일부 여기서는 미리 많이 빠졌었기 때문에 그렇죠. 좀 견조한 부분이다. 그리고 미국은 일단 추가적인 조정이 있겠지만 그래도
다들 이제 미국 시장이 반등이 날 때 다 달려갈 것 같으니까요. 일단 그렇게 좀 주목을 하겠습니다. 예. 뭐 미국 시장도 뭐 이어서 정리해 주시죠. 예, 일단 S&P 500은 0.8% 하락했고요. 다우는 0.1% 상승, 그리고 나스닥은 2.3%나 하락했습니다. 예. 이제 어제 예고해 드린 대로 스냅이 이제 40% 이상 급락이 나왔어요. 하루에. 예, 하루에. 예, 어마어마하죠. 예. 그래서 이제 거시 경제 환경, 그러니까 실적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는 부분이고 이제 경기 침체 이슈가 재부각됐습니다. 이제 뒤에서 이제 한번 또 말씀드릴 건데 이제 어제 시장에서는 사실 지표가 또 좋지가 않았어요. 이게 뭐냐면 어떤 지표 있었죠? 이제 신규 주택, 그러니까 미국 신규 주택 판매 건수가 전월 대비 16%나 감소를 했고요. 이제 PMI 지수도 둔화되는 경향이 있었거든요. 최근에 하락을 이끄는 요인들이 경기 침체, 리세션에 대한 공포잖아요. 이걸 좀 부각시켰는데 어제 제가 미리 다 말씀을 드렸던 상황이긴 합니다. 근데 이 부분 때문에 나스닥이 한때 4%까지 하락을 했다가 막판에 좀 들어올렸던 요인이고 이제 일단 주택 경기도 단기간 내 급등한 가격에 대한 부담이 있죠. 그리고 원리금, 지금 미국의 모기지 금리 5.5% 정도 되거든요. 그럼 지금 그리고 생산자 물가에서 지난번에 확인했을 때도 목재 가격이 굉장히 많이 급등을 했죠. 네.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제 그냥 러프하게 보면 목재 가격이나 이제 건설 비용이 늘어나면 이게 결국에는 시장에 전가가 될 거고 그 경우에는 모기지나 이제 대출금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그게 이제 부담이 되는 거잖아요. 이런 논리로 보면 이제 주택 경기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어제 말씀드렸던 게 이제 주택 시장 지수도 이제 5월 들어서 69포인트 정도로 전월 대비해서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5월 모기지 신청 건수도 재융자뿐만 아니라 주택 구매 신청도 굉장히 많이 줄었고요.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건 이제 표면적인 부분인데 이제 지금은 약간의 조정에 대한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시장 참가자들이 국내 시장 부동산 시장도 그렇지만 가격이 떨어지는 게 아니냐는 좀 우려감이 있긴 하지만 그건 좀 기회에 좀 지나지 않은 것 같고요. 사실 이제 리먼 때 생각을 하면서 사실 모기지나 이런 신용 리스크에도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설마요? 저희가. 또 그렇게까지? 네. 그래서 지금 한 30% 빠지다 보니까 네. 리먼 때 한 거의 45% 정도 빠졌었는데 이제 시장에서 그런 잔상들이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 연체 상황이 모기지 상한 유예 등의 조치 등으로 이제 안정을 지금 찾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어제도 언급해 드린 대로 이제 리볼빙, 그러니까 이제 연체 직전에 가는 게 이제 지금 3월 달에 35% 정도 증가를 하긴 했지만 이제 전반적인 흐름은 위험 수위까지 가지는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결과적으로 만약에 이게 문제가 됐다면 어제 JP모건이 크게 빠졌을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제이미 다이먼도 괜찮다고 그러니까 1월에 멘트했던 거에서 말을 바꿔서 얘기를 했거든요. 맞아요. 예,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이게 기회에 지나지 않을 거다라는 게 이제 결론에 도달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지표 부분이 좀 좋지 않았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주택 지표가 어쨌든 많이 주택 가격이 오르니까 거래가 확 급감하는 거 아니에요? 네, 맞죠. 목재 가격도 올랐고 그러면 이제 제 생각에는 자 비싸면은 이제 안 사는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러면은 소비가 둔화되고 주가도 많이 올랐으니까 빠지는 거고 그러면은 집값도 좀 빠질 거고 그리고 물건도 굉장히 비싸지면 좀 사람들이 덜 살 거고 그럼 물가 잡히는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하면. 그래서 이제 이런 그런 시각도 존재를 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사람들이 또 두려워하는 거는 이제 주식과 이제 비트코인이 먼저 빠진 시점에서 이제 부동산 가격이 이제 빠지는 걸 지금 대비해서 이제 그런 논리를 좀 쓰는 건데 그쵸. 결국에는 기대 수익이 낮아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어떤 베팅을 할 때 수익률을 보는데 이제 비용 부분,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부담이 돼서 아무래도 이제 매수가 공격적인 매수가 좀 힘든 거고 가격이 다소 플랫할 수는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급락할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예. 그리고 어제 어쨌든 스냅 네. 43% 네. 빠졌어요. 네. 야, 일단 이게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이제 개별 실적이 문제가 아니라 CEO가 이제 밝혔던 게 사실은 이제 거시경제 영향 때문에 광고 수익이 크게 급감을 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그럼 구조적으로 그렇게 가는 게 아니냐. 뭐 전체 SNS 관련적으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냐. 그런 공포감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다 빠졌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매크로 악재를 원인으로 이제 언급을 하면서 매출과 순이익이 감소할 거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경기 침체나 이런 부분 굉장히 민감한데 이게 좀 자극을 한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공급망 문제 그리고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소비력이 낮아지는 시점에서 예, 관련된 서비스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기술주 중에서 알파벳이 시초에 6% 이상 빠진 건 예, 최근에 처음이었거든요. 깜짝 놀랐어요. 근데 이제 이게 오늘 또 5시 넘어서 얘기가 나왔던 게 구글 이제 피차이 CEO가 글로벌 경기 후퇴 영향이 테크 산업에도 미치고 있다. 예, 예, 이렇게 진짜 미치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미치겠어요. 예. 근데 이건 진짜 실제 나타나고 있는 현상 같아요. 네. 어제 뭐 이런 뭐 스냅이라든지 핀터레스트 등의 좀 비싼 종목들도 많이 빠졌는데 대표적인 광고 대행사 뭐 옴니컴이라든지 인터퍼블리라든지 좀 약간 어찌 보면 좀 안정적이라 생각하는 광고 대행사들조차도 한 10%씩 빠졌거든요. 그래서 광고 경기 그리고 뭐 광고 경기 둔화를 이끄는 경기 침체 이런 그렇지. 거에 대한 우려가 진짜 심한 것 같아요. 지금. 하긴 이 기업들이 비용을 줄일 때 뭐부터 줄이겠느냐? 광고부터. 아이고 참. 근데 어쨌든 이 스냅이 야 어제 어쨌든 이게 자기만 빠진 게 아니라 다 이렇게 네. 몰락시켜가지고 약간 그 타노스의 핑거 스냅이냐, 네. 그죠? 그리고 아니면 스냅 때문에 이게 다 후퇴를 해서 스냅백이냐. 뭐 참. 근데 이제 스냅 같은 경우는 이제 유저의 50%가 지금 24세 이하로 구성이 됐거든요. 이제 광고 집행지 광고주를 가장 선호하는 집단은 아니기 때문에 플랫폼은 아니기 때문에 경기 진폭에 따른 경기 변동에 따른 매출 변동이 큽니다. 네. 그러니까 이걸 좀 오버해서 생각을 한다면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지난주에 월마트가 하락을 하면서 나머지가 급락을 했듯이 이제 시장에서는 어떤 종목 하나가 업종 내에서 문제가 있다면 다 전이가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앞서 말씀 뭐 하신 이제 내용도 그렇고 이제 물론 이제 구글 CEO도 안 좋다고 표현을 하긴 했지만 좀 과장된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로 인해서 광고 감소로 인해서 당연히 여행 홍보가 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여행주들 지금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실적이 좋음에도 계속 빠지고 있는 상황이 또 빠져 상황이고. 그래서 이번에는 아니죠.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카니발이 10%나 급락을 했는데 중요한 건 이제 IB 쪽에서 이제 밝힌 거는 글로벌 쪽에서 지금 운임 전가, 그러니까는 가격 전가를 못할 거다, 올리지 못할 거다. 왜냐하면 생각보다 사람들이 크루즈 여행을 선호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그래요? 네. 난 한 번은 가보고 싶은데 수요가 굉장히 센 줄 알았는데 네. 생각보다는 강하지 않다. 네. 괜찮긴 한데 기대했던 것보다는 그것도 있는 것 같아. 크루즈라는 거는 다른 여행 다 해보고 그죠 가는 건데 지금 우리는 일반적인 여행부터 일단 해야 돼. 그죠? 우리가 못할 일단 그런 비행기부터 타는 거죠 지금. 예. 그렇죠. 예. 그래서 더 빠졌던 요인이었고. 사실 이제 어제 지난주부터 계속 제가 집중하고 있는 거는 소미업체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이제 월마트 코스트코, 코카콜라 다 많이 어제는 그래도 견조한 모습들이었거든요. 근데 월마트 등에서 이제 제가 생각을 하는 거는 소미업체는 자리야 본전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안 됐을 때 필수 소비자 안 되면 시장을 완전 깨는 요인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얘네 맞아. 네. 근데 이제 월마트 등에서 확인된 수요 나 이제 변화의 이익 감소는 오히려 이제 앞으로 우리가 고용이 굉장히 타이트하고 임금 상승에 대한 부분이고 코스트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불거지고 있지만 노동시장의 과열을 진정시키는 방향으로 가지 않겠냐는 또 긍정적인 전망도 있거든요. 이제 오히려 이걸 계기로 이제 비용을 줄이는 그러니까 이제 경제의 자정작용을 하지 않겠냐.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어제도 제가 이제 뭐 차면 기르고 기우면 찬다 계속 강조를 해드리지만 금리 인상이 더해지면서 오히려 그 임금 상승에 의한 인플레이션 부분들은 좀 완화가 되지 않겠냐 이제 이걸 계기로 앞으로 이제 기업들이 좀 이런 부분들을 줄인다면 그래서 이제 이런 시각도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는데 사실 이제 월마트나 타겟 같은 부분들이 이제 전체 업종이 하락을 했다면 이제 노드스트럼 이제 그 백화점 같은 경우는 실적 서프라이즈 연간 가이드 상향이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시간에 이제 지금 급등 중인데 이제 이걸 통해서 이제 아이디를 없자면 그래 그러면은 실적이 이게 얘네가 재고 관리를 잘못한 거 아니야? 월마트나 아니면 개별 기업 이슈로 끝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오늘 어떻게 성공하느냐에 따라서도 이제 필수 소비자가 올해 이번 주에 반등이 나올지. 그러니까 지금 5월 달 9% 이상 빠졌고 지난주에 8% 이상 빠졌거든요. 어느 정도 회복을 하는지를 좀 가늠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이제 어제 이제 소미업체가 안 좋으면서 이제 지금 다음 시간에 나오실 거긴 하지만 이제 우리 대학교 때 가장
많이 입었던 아베크롬비. 아베크롬비가 어제 28% 급락을 했거든요. 이제 이게 비용 증가 예상을 하이한 실적 발표가 있었죠. 어제 제가 갭을 말씀드리면서 이제 나이키가 중국 관련된 비즈니스가 좀 굉장히 좀 우려된 상황이고 전체적인 평가는 6월까지는 실적 발표 좀 기대할 수 없는 분위기로 가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월마트 등 소매 섹터 전반적인 매도세에서 전반적인 좀 전이가 되는 상황인데 이게 어느 시점에서 디커플링이 될지, 그러니까 이게 단기적으로 1, 2주 안에 어느 정도 끊어낼 수 있을지가 제가 연장선상에서 계속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뭐 지금은 반대로 제품 구매에서 서비스 수요로 넘어가면서 이 부분들이 좀 부진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너무 극단적으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아 이거 끝난 거 아니야? 필수 휴재가 안 된다는데 과연 이 시장이 올라가겠어 하는 이런 부정적인 시각보다는 좀 한 일주일 정도 지켜보면 어느 정도 내일 당장 코스트코 실적 발표가 있잖아요. 아, 네. 코스트코 나오는 거죠. 예. 이제 어느 정도 확인이 가능하니까 그 부분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이제 노드스트롬은 괜찮았는데 타겟은 안 좋았다. 제가 볼 때는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수요가 나쁘지는 않았어요. 타겟도. 근데 싸게 파는 데다 보니까 이게 마진이 안 나오면서 이게 수익성에서 좀 나쁜 지표가 나온 것 같은데 작년에는 좀 수익성이 좋은 제품들을 많이 팔았거든요. 네. 가전제품이라든지 뭐 자전거 이런 거 많이 팔았는데 올해는 그런 게 안 팔리잖아요. 그냥 뭐 다 휴지, 취향 네. 이런 거. 저 수익성 제품을 많이 팔리다 보니까 그쵸. 그런 영향도 있고 근데 솔직히 지금 이 제가 보기에 소매업 이 유통이나 이제 소매업 중에서 좀 기분 나쁜 거는 네. 재고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하. 예. 뭐 타겟도 그렇고 월마트도 네. 그렇고 어제 아베크롬비도 그렇고 그런데 지금 재고가 늘어나고 있다라는 부분은 좀 한번 좀 유의 깊게 봐요. 저도 굉장히 좀 째려보고 있습니다. 아, 근데 또 예. 거기서 약간 또 희망으로 하나 돌리면 예. 공급망 이슈가 좀 그러면 해결된 거 아니에요? 네, 뭐 재고가 있다면 그래서 뭐 월마트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좀 미리 주문해 놓은 게 뒤늦게 들어왔다. 아하. 뭐 그래서 재고가 좀 늘었다. 그런 뭐 핑계를 내긴 했는데 하여튼 뭐 복잡해요 요즘. 하여튼 예. 코스트코 좀 살았으면 좋겠고요. 예. 자, 뭐 오늘 어쨌든 네. 우리가 자고 일어났을 때 가장 중요한 거. 오늘 엔비디아 날이죠. 엔비디아 아니겠습니까? 네. 엔비디아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어제 예고해드린 대로 저는 개인적으로 실적 관련돼서 매출 40% 이상 생각은 하고 있거든요. 결국에는 가이던스 하락 요인들이 주가에 이제 우려감을 가졌고 어제 미리 저는 개인적으로 떨어질 거라고 봤던 요인이었고 이제 일단 이제 AMD나 이제 마이크론도 어제 많이 떨어졌는데 우리가 또 생각을 해볼 부분은 지난번에 AMD 같은 경우는 데이터 센터 매출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반전도 또 있었거든요. 근데 하지만 GPU 가격이 이미 하락했기 때문에 수요에 대한 부분들이 좀 좋지 않을 거다. 이제 예상할 수 있었던 부분이었고 이제 우리가 이제 오늘 이제 실적이 오픈이 되면 재고 상황과 향후 전망에 대한 이제 그 회사 쪽에서 밝힌 내용들과 일단 게이밍 부분이 45% 정도 차지하고 있잖아요. 매출에서.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걸 어느 정도 데이터 센터에서 커버를 해주고 이제 그 앞으로 이제 실적에 대한 그 커버가 어느 정도 가능할지가 좀 가늠이 좀 돼야 될 것 같고요. 사실 이제 이미 대세적인 시각은 뭐 사실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쪽이 이제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게 주가에 많이 반영이 되는데 더 떨어진다 하더라도 이제 하반기에 신제품 출시라든가 뭐 데이터 센터 부분 뭐 여러 부분들 생각했을 때 언제든지 모멘텀이 또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이걸 어떻게 또 효과적으로 이제 모아가야 되는지 여기에 저는 초점을 좀 맞추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렇게 보고요. 어제 사실 그 애플이 네. 다른 종목들이 다 급락한 상황에서 1%대 하락으로 마감했어요. 아, 요새는 네. 그만큼은 빠지면 네. 고마워. 네. 요새는? 굉장히 네. 올라간 거나 다름없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어제 애플이 이제 BOA에서 이제 서비스 부분 매출, 그러니까 앱스토어에서 매출이 7% 증가 나왔거든요. 26억 달러 기록했는데 1분기 1월 3월 정도 평균이 한 6% 정도 됐어요. 그러면 오히려 우리가 뭐 락다운이나 여러 이슈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생각보다 선방했네. 이게 왜 그러냐면 중국에서 4월 앱스토어 매출이 11% 증가를 했습니다. 우리가 가장 좀 생각하기 좀 힘들었던 부분이었고 그러네요. 중국에서 예. 예. 그리고 광고와 애플 TV 등의 서비스 매출 증가가 또 견고하게 유지됐다는 점이 긍정적이었고요. 특히 이제 이게 공급망 이슈에서 사실 이제 애플 같은 경우는 좀 다변화를 시킬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들이 있잖아요. 네. 이런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어제도 뭐 베트남 쪽 생산 부분이 있는데 에어팟 프로 2도 중국이 아닌 베트남에서 생산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좀 기대하고 있는 거는
6월 6일에 네. 이제 세계 개발자 컨퍼런스죠. WWDC가 있거든요. 여기서 새로운 OS 발표를 하는데 제가 기다리는 혼합현실 MR 헤드셋 공개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이게 공개가 돼서 만약에 좀 좋은 평가를 받는다 아니면 뭐 공개가 되지 않더라도 여기에 관련된 이슈가 좀 나올 수가 있으니 한번 좀 주목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이게 이제 준비를 너무 많이 해오셔가지고 네. 짧게 뭐 하나만 네. 몇 개 있으신데 해주시면. 네, 사실 이제 오늘부터 주요 이벤트들을 좀 몰려있죠. 사실 이제 엔비디아가 끝나면 이제 오늘 블레이너드 발언이 1시 15분에 있고요. 네. 이제 새벽 그리고 FMC 의사록이 공개됩니다. 지난달에 이제 FMC 의사록은 별 영향은 없었어요. 다만 이제 왜 50bp를 인상을 했는지 그리고 QT와 50pp를 이제 지금 이제 믹스가 되는 순간이잖아요. 맞아요. 거기에 따른 이제 경기에 대한 경로, 그러니까 최근에 경기 침체에 대한 이슈들이 더 불거졌기 때문에 이제 연준의 판단들을 좀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지난달에는 참고로 이제 별 영향은 없었지만 이번에는 좀 참고해 볼 내용들이고 블레이너드 같은 경우는 사실 올해 주요 변곡점에서 멘트들이 많았죠. 만약에 빠른 속도로 둔화된 경기에 대한 회복 의지를 보여준다면 시장에는 좀 긍정적이지 않을까. 그래서 이 두 가지 이슈는 이제 악재 요인은 아닌 상황이고요. 이제 그리고 어제 PC 물가지수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그날 이제 소비지수 발표가 있거든요. 그쵸. 지난주 화요일에 소매 판매 지표 0.9% 정도 나오면서 이제 시장에서 이제 경기 회복에 대한 아니 그러니까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들을 좀 불식 완화를 시켰었는데 소비 지출이 이제 이것도 마치 0.7% 정도 기록한다면 전월 대비해서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지금 1, 2주간의 시장을 하락을 시켰던 건 경기 침체 이슈거든요. 리세션이.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완화시킬 수 있는 여러 지표들이 또 발표가 있으니 가장 좋은 거는 PCE 지표가 피크아웃에 대한 물가 정점에 대한 또 이슈를 한번 또 나와준다면 오히려 저는 이제 금요일 날 좀 전반적인 흐름이 좀 괜찮지 않겠냐 좀 기대는 하고 있고요. 오늘 이제 엔비디아 가장 좀 오늘이 고비고 네. 금요일은 좀 기대해도 근데 이제 전반적인 평은 오늘 이렇게 좀 안 좋으면 나중에 올라간 게 무슨 의미가 있겠나 생각할 수는 있어서 일단 좀 그쪽에 좀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저는 예. 알겠습니다. 오늘 네. 뭐 일정까지 정리를 네. 해주셨습니다. 또 어쨌든 명언을 해주셨어요. 네. 차면 기운다. 그죠? 뭐 발로 차면 다 기울어요. 그죠? 뭐든지. 네, 그래서 뭐 오늘 어제부터 오늘까지 추구해주신 네. 우리 이레셋 집권의 정웅 선임 매니저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여러분들 뭐 오늘 궁금하신 거는 뭐 엔비디아밖에 없으실 것 같은데 네. 제가 엔비디아를 오늘 세 분한테 다 물어볼 거예요. 일단 우리 정웅 선임 매니저님이 좀 전망을 해주셨고 좀 이따 우리 정 이사님 뭐 네. IT 전문가시니까 해주시 좀 여쭤볼 거고 이따가 그리고 역시 우리 장비디아 또 네. 삼교시에 또 세 분에게 다 여쭤볼 거니까 여러분들 오늘 의견 다 들어보시고요. 자 그러면 잠시 좀 광고 보시고 우리 또 잠시 소비재 한번 공부 좀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미국, 중국, 러시아 이런 나라들의 움직임에 대해서 관심이 어느 정도 생겼는데 거기에서 우리는 과연 뭘까? 우리는 체스판의 말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면 좋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는 누굴까를 좀 더 고민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뒤집어 질문을 해보면 그러면 아시아에는 우리 친구가 있을까요? 제가 지구본 연구소 진행하면서 사실은 되게 마음에 걸리는 이만한 짐이 하나 있어요. 우리 옆에 있는 동남아를 내가 모른다. 우리가 처해 있는 아시아라는 지역을 자꾸 방관하고 유럽이나 미국의 어떤 시각에 맞춰가지고 그런 이제 개별적인 지식 이런 것들이 묶여가지고 큰 흐름들을 만들어내는 이야기 그런 경험 작고 잡다한 지식이라도 그것들을 절대 무시하지 말라. 나는 그건 되게 긍정적이고 그런 지식들을 연결해서 말 그대로 위즈덤이잖아요. 정말 현명해지고 뭔가 남들하고는 좀 차별화된 그러한 관점 그리고 그러한 비전